종로에 갔다. 담배랑 껌을 파는 아주머니한테 우리 동생 못 보셨어요? 아까 갔는데 집에 갔겠지. 집에 가서 기다려라 하신다. 곧 통행 금지 시간이다. 밤이 지나도 동생은 오질 않았다. 아침이 되었는데도 동생은 안 왔다. 또 종로에 가서 아줌마한테 동생이 안 왔다고 울며 불며 말했다. 장사도 못 가고 거리를 헤매고 찾아도 동생은 안 왔다. 그 시절에는 아이들 데려다가 껌파리를 시키고 먹이지도 않는다는 소리가 있다. 아줌마가 이따 어두워지면 청계천 다리 밑에 가봐. 혹시 그곳에 있는지. 낮에는 얻어먹으러 다니다가 밤에는 그곳에 모여 자거든 하신다. 나는 하루 종일 동생 찾느라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동생도 굶었을 것 같다.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청계천으로 갔다. 아이들이 가마니를 깔고 덮고 자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자는 아이들도 있다. 나는 가마니를 제치며 영아 영아 불렀다. 이 계집애가 하며 때리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겁도 없다. 오직 영아만 생각하고 아무리 찾아도 동생은 없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틀이 지났다. 밤새도록 울었다. 옆집 아줌마가 아침에 와서 예, 고만 울어라. 밤잠을 못 잤다 시끄러워서 내일 또 찾아봐라.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간 빼먹는다는 말도 있고 겁이 나 죽겠다. 그런데 갑자기 신문로 김순경 아저씨가 생각났다. 나는 울면서 아저씨를 찾아갔다. 아저씨가 나를 보시더니 야, 너 오랜만이구나. 근데 왜 우니? 네, 아저씨. 내 동생이 집을 나간 지 3일이나 됐어요. 하며 흐느껴 울었다. 그 애가 벌써 학교 들어갔니? 하시더니 내가 신문에 내서 찾아줄 테니까 울지 말고 집에 가서 기다려라 하셨다. 집에 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 동네 아저씨가 네 동생 신문에 났더라 고 하였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동네 아이들이 너희 동생 영천시장에 돌아다닌다고 했다.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가 보니 정말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래 얼른 찾아가지고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누나가 무서워서 집에 못 왔다고 하며 울먹였다. 나는 너무도 반가워서 야단도 안 치고 얼른 업고 집으로 왔다. 김순경 아저씨가 영화 보고 너의 누나 속썩이지 말아라고 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다. 고마우신 김순경 아저씨다. 오늘은 능국 언니 집에 갔다. 언니는 밭에 가고 없다. 언니 올 동안 집안을 치우고 빨래도 개울 가서 빨아다 널어주고 조카들도 목욕시켜주고 있다. 언니가 밭에서 돌아왔다. 미니 왔구나. 언니는 언제나 반겨준다. 언니 집에 한 달에 한 번은 갔었다. 그래도 언니는 싫어하지 않는다. 언니는 자루 가지고 왔니? 네! 이리 다오 하며 언니는 쌀통에 쌀을 퍼서 자루에 담기 시작했다. 헌데 벼랑간 조카가 그 자루를 뺏으며 아빠 오면 잃는다? 고 소리내며 운다. 언니는 그런 조카를 발로 밀면서 너희도 엄마 없으면 언니같이 고생해. 언니는 옛날에 너희들보다 더 많이 호강하고 살았다. 전쟁 때문에 엄마 아빠 모두 돌아가서 그렇지 하며 언니는 형부 오시기 전에 쌀 한 마리라도 주려고 애쓰신다. 쌀 한 마리를 머리에 이어주면서 빨리 집에 가라고 하시며 차비 걱정까지 하신다. 6시 30분 기차를 타려고 능국역으로 왔다. 조카들이 형부한테 쌀 주었다고 이르지나 않을까 걱정된다.